이 영화는 이제 그 앤드류 샌디 어빈이라는 산악인을 내 시신을 찾으러 가는 목적으로 조직이 된 원정대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조지 말로리 그리고 샌드류 어빈이라는 사람은 1924년, 그러니까 영국의 제3차 에베레스트 원정대에 참가를 했다가 이제 정상 도전에 나섰다가 실종이 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그 원정대의 노엘 오델이라는 사람의 증언으로는 아, 이두 사람이 정상을 갔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믿음이 있었고 또 많은 영국 국민들과 산악인들은 아, 두 사람이 정상에 갔기를 희망을 네, 그런 갔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계속 품고 있는데 일단은 증거가 부족하고 정황에 의해서 많이 그 증거가 뒷받침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상에 갔는지 안 갔는지 여부가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많이 남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정대를 영국의 3차 원정대라고 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자면은 그 영국이 정말 32년간 에베레스트에 정말 집념이라고 할 정도로 에베레스트라는 산을 초등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실 뭐 우리가 세계사를 배웠겠지만 그러니까 19세기에 유럽에서 굉장히 이 제국주의가 만연할 때 영국이라는 나라가 인도를 점령을 해서 이 제국주의 나라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토지 측량, 토지 조사잖아요. 그래서 히말라야 지역 일대에서 굉장히 이 측량 조사를 벌여요. 그래서 이제 봉우리에 번호를 쭉 매기기 시작해요. K1, K2, K3 해서 쭉 매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K2라는 산도 그때 그대로 고착이 돼버린 이름이거든요. 어쨌든 제일 서쪽에 있는 K15라는 산, 이름 붙인 산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일 높은 산인 거예요. 그 당시에, 현지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었지만, 영국은 당시에 이제 측량국장이었던 에버리스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이산 이름에 에베레스트라는 이름을 붙여버릴 정도로 굉장히 좀 집념을 갖고 하는데, 이제 그 당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탐험을 했었고, 어떤 초등이라는 데 굉장히 집착을 했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영국이 이제 북극, 남극, 여기를 다 가려고 했는데, 다른 나라들, 북극은 미국의 피어리가 먼저 도달을 했고, 남극도 그 아문센이라는 사람이 도달을 해버려요. 영국은 거기에 좀 뺏겨버린 거죠. 그래서 조금 마음이 조급했어요. 그래서 이 대영제국에서는 에베레스트를 제3의 극지라고 칭하면서 에베레스트 초등에 굉장히 열을 올리게 돼요.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에베레스트 산을 초등을 하는데 굉장히 이전 국가적으로 매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1921년에 1차 원정대가 조직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조지 말로리는 그때도 참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4개월 동안 정찰을 해서 노스콜을 통해서 에베레스트 정상을 갈수 있겠구나라는 루트를 그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22년에 2차 원정을 가요. 거기서도 거의 이제 정상 가까이에 도달했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번의 실패를 하고 나서, 조금 사기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대영 제국으로서는 이 에베레스트를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조지 말로리라는 사람도 이제는 이 에베레스트를 초등을 하는 게이 사람의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제3차 그 영국 원정, 에베레스트 원정대가 꾸려지게 되는데, 이 3차에는 그 대원 선발 조건이 좀 까다로웠다고 그래요. 학력은 어떤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군대에 참전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두루 반영을 해서, 이제 대원을 선발을 했는데, 1922년에 2차 원정대 때, 8,300m까지 올라갔던 조지 핀치라는 사람은, 이 대원에서 탈락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호주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순수한 영국인들로 꾸려진 이런 원정대가, 네, 꾸려지게 됐습니다. 일단, 너무 오래전이기 때문에 사실 조지 말로리라던가 샌디 어빈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이제 말로리는 조금 더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알려진 바로는, 이제, 목사의 아들이에요. 영국 체셔주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캠브리지 대학교, 아직도 명문인데, 캠브리지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 때도 참전을 했었고, 에베레스트에 가기 전에는 교사로 선생님이었어요. 이 사람도. 네. 하다가, 에베레스트 원정대에 자원을 해서 1차, 2차 다 이렇게 참가를 했었고, 이 3차에도 좀 주도적인 역할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시 22살밖에 안된 굉장히 어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히말라야 등반 경험도 없었고, 그런데 이 사람도 체셔주 같은 주 출신이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동향이죠. 그것도 조금은 작용을 했을 것 같고, 근데 이 사람은 옥스퍼드에 다니던 재원이었어요. 굉장히 만능 스포츠맨이었고, 전공이 엔지니어링이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공돌이죠. 굉장히 이런 기구 같은 걸잘 다루고, 네,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922년 2차 원정 때부터 산소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지금은 산소 마스크를 사용하는 게 보편적이지만, 당시에는 처음이었거든요. 획기적인 거죠. 근데 이렇게 기계를 잘 다루고, 산소를 잘 조작할 수 있는 그 샌디 어빈이, 네, 그렇게 해서, 이 원정대에 합류를 하게 된것 같다. 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오델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오후 12시 50분. 굉장히 늦은 시간이죠. 오후 12시 50분에 해발 7,925m 지점에 다다라서 이 사람은 지질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석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능선의 바위 구간 밑에 두 개의 점이 보였다. 하나의 점은 바위 돌출 부위를 넘어 다른 하나의 점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야가 다시 흐려졌다. 이게 노엘 오델의 실제 기록이거든요. 그 다음이 곧이어서 몰아닥친 안개에 휩싸여서 말로리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잠시 후 안개가 사라졌는데 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네, 이 기록을 마지막으로 말로리와 어빈이 네, 어빈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실종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미스터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두 사람이 정상을 올라갔을 것이다, 아니면 못 갔을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실종되고 난 이후에 목격자들의 진술이 한 번씩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제일 먼저 네. 이 사람들이 실종된 다음 날인 6월 9일 날그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오델이 기다리다가 두 사람이 안 오니까 마지막 캠프로 올라가 봐요. 거기서
산소통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영국의 제4차 원정대죠. 1933년에 4차 원정대가 해발 8,460m 지점에서 이 나무 자루를 하나 발견을 해요. 어빈이 사용했던 피켈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36년도에 원정대는 그 피켈이 발견된 지점 밑에서 시신을 보았다라고 해요. 근데 이 기록은 당시에 이제 이걸 시신을 발견했던 사람이 편지식으로 남겼는데 한참이 지나서 그 아들이 2013년에야 발견을 해요. 그게 더 빨리 세상에 알려졌다면 아마 어빈의 시신은 훨씬 빨리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네, 그것 또한 뭐좀 역사의 아이러니인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만약에 두 사람이 이렇게 에베레스트 정상에 을 초등학교에 맞았다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정상에서의 어떤 증거가 되는 물건을 묻었을 텐데, 그 1953년에 에베레스트를 초등한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 있는 정상에서 아무것도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1975년에 중국 원정대에 참가했던 왕홍바오라는 사람이 해발 8,100m 지점에서 영국인으로 보이는 시신을 발견했다. 네.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위치를 대략적으로 남겼어요. 이 사람의 그 증언을 토대로 1999년도에 이 말로리의 시신을 찾기 위한 다국적 원정대가 꾸려졌어요. 그래서 똑같은 루트를 따라서 등반을 했고 거기 참가했던 미국의 콘라드 앵커라는 콘레드 앵커라는 산악인이 말로리의 시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1999년에요. 그래서 이 말로리의 시신을 발견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카메라가 없었어요. 네. 그 카메라가 있어야지 정상을 갔냐 안 갔냐라는 걸 판별을 할 텐데 그 결정적으로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에베레스트를 초등을 했느냐 아니냐는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두 사람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못 갔을 것이다. 그 제일 큰 이유가 여기 이제 세컨드 스텝이라는 지점이 있는데 이곳을 당시로서는 넘어설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 스텝이라고 하는 건그 능선에 있는 굉장히 좀 어려운 바위, 암벽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쪽 에베레스트 북면 쪽에는 총세 군데 스텝을 넘어야 돼요. 마지막 캠프에서부터 정상까지 가는데. 그래서 퍼스트 스텝, 세컨드 스텝, 서드 스텝, 이세 군데 스텝이 있는데, 이 퍼스트 스텝은 해발 8,560m 정도 되고, 세컨드 스텝이 8,600m 지점에 있고요. 이 서드 스텝이 한 8,700m, 한 100m 간격으로 이렇게 어려운 암벽 구간이 나오는데, 오델이 마지막으로 본건이두 사람이 퍼스트 스텝은 넘은 거, 넘어서고 나서, 안개에 휩싸였고, 그 뒤로 두 사람의 모습을 볼수 없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퍼스트 스텝은 약간 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 장비로도 거길 넘어섰던 걸 보면. 근데 이 세컨드 스텝은, 아까 여기 영화 화면에도 나왔지만 새벽에 굉장한 그 암벽 구간을 올라가는 영화 화면이 있었는데, 거기거든요. 제가 이 세컨드 스텝을 이제 실제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사다리가 없으면
올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난이도가 너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때 쟁점은 두 사람이 정상을 갖느냐 못 갖느냐가 아니라 이 세컨드 스텝을 넘었느냐 못 넘었느냐. 네,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왈가왈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세컨드 스텝, 그러니까 퍼스트 스텝, 세컨드 스텝, 서드 스텝인데 이 퍼스트 스텝 아래 여기가 말놀이가 발견된 지점이고 어빈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되는 이 지점도 퍼스트 스텝 아래거든요. 이 영화 주인공들이 내려오는 길에 이 구간을 수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황들로 봤을 때, 두 사람은 세컨드 스텝도 못 넘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1953년도에 영국이 에베레스트를 초등을 결국은 했어요. 21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32년 만에 이룬 쾌거라고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집착이죠. 네, 그 사이에 이제 뭐 2차 세계대전이 있기도 했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32년이나 걸렸지만, 이제 영국이 그 초등하기까지 총 9차례의 원정대를 에베레스트에 파견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영국만 계속 도전을 했지? 왜 다른 나라들은 하려고 안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당시에는 한 해에, 한 시즌에, 한 팀한테만 그 등반할 수 있는 허가가 나왔어요. 지금은 막한 해에도 전 세계에서 몇백 개 팀이 한 시즌에 그 에베레스트 등반에 몰리는데, 당시에는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 네팔 당국이나 중국에서 한 해에 한 시즌에 봄이든 가을이든 한 시즌에 한 팀만 에베레스트를 등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뭐 에베레스트는 처음부터 영국의 동무대였고 막 영국이 계속해서 그렇게 초등을 하겠다고 원정대를 파견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나라에서 감히 끼어들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에베레스트 초등자인 힐러리는 뉴질랜드 사람이다 라고 하지, 에베레스트를 초등한 나라는 영국이야 라고는 좀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국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아, 영국이라는 나라 대영제국이 에베레스트를 초등을 하긴 했지만 등정자는 이 영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각에서는 약간의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 영국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 순수 영국인 엘리트들이었던 말로리와 어빈이 에베레스트 초등자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도 제가 네, 본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상하기에 이제 3년 뒤, 그러니까 2024년이 되면 이 말로리와 어빈이 실종된 지딱 100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말로리와 어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이렇게 어빈의 시신 혹은 어빈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카메라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영국이라면, 2024년, 그러니까 100주기가 되는 2024년에 또다시 이 시신을 수색하는 원정대를 한번더 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네, 여기 신들의 봉우리, 신들의 봉우리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원래 소설이 원작인데 일본의 굉장히 이 애니메이션의 대부인 다니구치 지로라는 이 만화가가 정말 사실적인 작화로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저는 소설보다는 이 만화책으로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만화책은 사실 이 책은 1999년 말로리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에 나온 책이라서 이 책은 이제 그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카메라가 우연히 카트만두 시내에서 발견되는 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만화의 주인공이 그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 찾아가면서 네, 얽히게 되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면서 아 그래도 이걸 보면 아 말로리와 어빈이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는 굉장히 이 에베레스트라는 이 환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렸고요. 진짜로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생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고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신들의 봉우리라는 이 만화책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